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대전 자운동에서 만나봅니다. 바야흐로 화사한 봄입니다. 흐드러지는 봄꽃을 따라 왔는데요. 꽃을 보니 기분도 좋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시 유성구 자운동입니다. 자운동이 어디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운대는 들어보셨죠? 행정동은 신성동이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군무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는 없고 오늘도 동네 구경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대덕연구단지를 휘감아도는 탄동천. 가벼운 산책코스로 그만인데요. 요즘은 봄꽃이 활짝 피어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흐르고 있는 탄동천이 봄꽃 명소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목련이 만발하게 피어 있고요. 또 예. 벚꽃도 엄청 만발해서 네. 지역 주민들이 관광 명소로 아주 유명한 탄동천길입니다. 탄동천이면 탄동이 있는 거예요? 자운동 안쪽으로 예전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숯가마를 짓고 그걸 생계를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숯가마가 있어서 탄, 숯탄자 써서 탄동천이라고 여기도 그때부터 계속 불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탄동천 주변에는 봄꽃 명소가 많은데요. 카이스트 교종은 물론 지질 박물관과 화폐 박물관까지 봄나들이 가기에 안성 맛집입니다. 신성동에 맛집도 많이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면집도 있고요. 또 군부대에서 회식하러 또 가시는 많이 가시는 유명한 닭볶음탕집도 있어요. 그래요? 네. 닭볶음탕. 네. 그거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대전 자운동에 현지인들이 즐기 찾는 닭볶음탕이 있다? 그렇다면 골목 미식가인 제가 안 가볼 수 없겠죠. 식당 입구에는 주차된 차들로 벌써부터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야, 신발이 가득 찼네요. 이제 보니까 그중에 전통아들도 많은 게 인근 부대에 계시는 분들도 식사하러 많이 오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간을 좀 잘 못 맞춰왔나요? 이렇게 가득 찼어요. 아, 원래 점심시간에는 다들 미리 예약하시고 오셔서. 아, 저 예약 안 했는데. 아, 예약을 안 하셨으면 네. 지금 자리가 한 자리가 남긴 한데 네.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예약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네, 오시기 전에 한 20분에서 30분 전에는 다 예약을 하시고 오세요. 전화 예약이 필수라는 골목 맛집. 식당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 사이로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임세혁 아나운서 아닌가요? 아, 낯익은 비주얼 이게 누구신가요? 아니, 임세혁 아나운서가 이 식당을 네. 웬일이신가요? 제가 원래 닭볶음탕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네. 몇 년 전에 이 집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 닭볶음탕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 집만의 특별함이 있나요? 제가 사실 맵찔이잖아요. 네.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여기는 색깔은 이렇게 약간 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매워. 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제 감자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여기 닭고기가 이렇게 푸석하지 않고 맛있는 것 같아요. 군부대와 자운동 주민들에게는 물론 인근까지 입소문이 났다는 골목 맛집. 한번 맛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이 숨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여기가 맛이 이렇게 그 매운 음식들이 원래 설탕을 많이 써서 단맛이 많이 나는데 그렇게 달지도 않으면서 닭의 맛을 느끼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리도 충분하고 양이 워낙 많아서 정말 여자분들 오시면은 양 조절 잘하시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의 모든 감각을 깨워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대와 궁금증을 가득 안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뭐를 먹어야 하나?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하시겠어요? 예. 닭볶음탕은 이거는 2인부터 있어요? 네, 저희는 고객님들이 두 분, 세 분 오시는데 큰 걸로 나오면은 너무 많이 남기실 것 같아서 그 네. 인원수에 맞게 대신 인원수에 맞게 시키셔야 돼요. 오, 야, 뭘 먹어야 되지? 주로 뭐 드시나요? 주로 닭볶음탕 많이 드세요. 빨간 거? 네. 많이 매워요? 그렇게 맵진 않아요. 초등학생들도 많이 먹어요. 닭볶음탕 2인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대부분 닭볶음탕 하면 큰 냄비에다가 3, 4인분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2인분부터 3인분, 4인분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기다렸는데요. 밑반찬부터 야, 네. 콩나물, 김치, 깍두기와
네, 피클. 와, 오늘의 주인공 닭볶음탕. 오! 어, 조리가 어느 정도 돼 있네요? 다 익은 거니까 바로 드시면 되세요. 아, 다 익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구나. 네,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서 미리 다 예약을 하셔야 돼요. 아, 대부분 이제 미리 전화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출발하면서라도 전화 주문 하시면은 한 10분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 20분 더 네. 걸린 것 같은데요? 20분 정도 걸려요. 닭을 삶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희는 미리 삶아놓는 게 아니라 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리가 되어서. 미리 끓여놓지 않고 주문과 동시에 조리한다는 닭볶음탕. 그 여러 마리를 삶으면 또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4인짜리가 들어왔다 하면 4인만큼만 삶아서 거기다 앉혀요. 그 냄비 하나에다. 3인짜리가 또 3인짜리 이제 해달라고 전화가 오면 3인만큼만 삶아서 또 앉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이 여러 개 있는데도 어떤 때 바쁠 때는 그 불이 모자라요. 또 2인짜리 들어와도 불을 하나 찾아야 되고 하니까. 방금 끓여낸 음식만을 제공한다는 기본 원칙을 계속 지켜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식탁 위에서 한 번 더 끓이며 먹어볼까요? 오늘의 메인 메뉴 닭볶음탕 뻐글뻐글 끓고 있는데 일단 비주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닭볶음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오늘의 주인공 이제 닭 있고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환상의 짝꿍이죠. 감자도 있고. 오, 오? 정말 이게 닭볶음탕의 부재료로 조금 낯선 채소 양배추입니다. 우리 집에 일하러 오는 분들이 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 여기 양배추 넣는 거 처음 본대요. 딴 데는 안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딴 집에 어떻게 하냐고. 나는 내가 먹어보러도 안 다녔고 일도 안 다녀봐서 몰라요. 잘. 그랬더니 그냥 양파 좀 넣고 파 좀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멀뚱하지 않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다고 일하는 분들도 그래요. 맛있고 맛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냄비 해서 주면 양배추도 맛있고 손님들이 야채가 맛있다고 양배추도 먹고. 뽀글뽀글 끓어오른 닭볶음탕 국물 먼저 맛봤습니다. 오, 야. 그렇게 뭐 많이 맵진 않은데 고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그러니까 순한 라면 정도 그 정도 맛이고요. 아, 그리고 칼칼함이 있네요. 이 고춧가루도 들어갔고 달달한 양념도 있으니까 고추장도 좀 함께 섞인 것 같고. 아, 맛있네요. 진한 국물이 촉촉하게 배어든 닭다리를 집어들고 먹어봤습니다. 닭고기 특유의 부드럽고 쫀득한 맛 그대로입니다. 고기 안에 간이 잘 배어 있고요. 신기한 것은 닭의 잡내가 전혀 안 나는데요? 네, 우리는 생닭을 한번 살짝 끓여요. 그래갖고 씻어요, 다시. 그래갖고 잡내를 없애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조리를 해요. 암만 바빠도 그게 원칙이에요. 기본 조리 원칙을 꼭 지킨다는 사장님. 푸근한 인심이 냄비에 그득 담겨 있습니다. 어? 야, 2인분을 지켰는데도 닭다리가 두 개네요? 그럼 이거 한 마리인가? 닭을 우리가 구입할 때 똑같은데 그걸 토막 쳐서 와요. 이렇게 봉다리로. 그렇게 2인용 나눠서 해주고 3인용 나눠서 해주고 거기서 이제 그 고기를 따라서 나눠서 해줘요. 그러니까는 4인용은 한 마리가 더 들어가고 3인용 한 마리가 더 들어가고 2인용은 이제 그 한 마리가 조금 덜 들어가는 대신에 감자가 들어가니까 한 마리가 되고. 손님들이 양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반만 먹고 가면은 내가 양을 줄이지. 근데 그걸 많다고 하면서도 다 먹고 가요. 그래서 내가 못 줄여요, 줄이는 걸. 야, 사람들 대부분 볶음밥으로 마무리하죠. 네, 꼭 마무리해요. 네네. 그리고 요 뜨거니까, 네네. 요거 붙들고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골목의 맛 마무리도 볶음밥으로 하는데 닭도 맛있었지만 이 국물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 국물에다가 볶음밥을 했으니까 무조건 맛있죠. 고기가 정말 푸짐해 이미 배가 불렀지만 볶음밥을 빼놓으면 서운하겠죠. 양념이 잘 배인 볶음밥, 한국인의 디저트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웠습니다. 이건 뭐 설거지 수준입니다. 오늘도 한 냄비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이 닭볶음탕은 먹을 게 많아서 좋네요. 닭고기에다가 감자 맛있고요. 그리고 양배추를 비롯한 가진 채소들 좋고 국물도 깔끔하니 맛있고요. 또 너무 맵지 않아서 아이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닭고기도 부드러워서 시야가 약간 어르신들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대전 자운동으로 봄나들이 오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드셔보세요. 봄꽃이 화산 계절, 군부대 인근 현지인 맛집에서 푸짐한 닭볶음탕을 즐겨봤습니다. 진한 국물에 부드러운 고기는 기본, 푸근한 인심 덕분에 다시 오고 싶어지는 곳인데요. 닭고기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채소에서 우러난 단맛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온 가족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죠. 여러분, 자운동 골목에서 만나보세요. 선선한 봄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어우러지는 봄. 요즘이야말로 나들이 가기 딱 좋은 계절이죠. 봄꽃 구경하러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저는 지금 남이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봄꽃이 아름다운 춘천 명소로 바로 이곳 남이섬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나 올 봄엔 남이섬에서 완벽한 봄맞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와 함께 남이섬으로 떠나보시죠. 이보다 더 흥겨운 봄맞이는 없다. 꽃보다 더 컬러풀한 모습으로 봄을 맞는 사람들. 남이섬에서 만나는 인도 홀릿 축제를 소개합니다. 원조 한류 관광지인 춘천 남이섬. 올 봄에도 나들이를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로 입구부터 북적북적 다들 홀릿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입니다. 저 인도 친구 많이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 환경 속에서 친구들도 만들고 싶고. 네, 벌써부터 이 흰색 옷이 뭔가 컬러풀하게 바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설렙니다. 제 마음도 컬러풀하게 바꾸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안고 강을 건너 남이섬 입장. 축제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흰색 티셔츠를 입고 모여 있었는데요. 오늘만큼은 빨래 걱정 넣어둬. 새하얀 옷이 알록달록 화려하게 물들수록 즐거운 게 바로 이 홀릿 축제라고 합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공중에선 형형색색의 가루가 휘날리는데요. 인도 콜카타에서 현지 시간 25일 시작된 세계 축제 홀리 현장입니다. 홀리 축제는 힌두력으로 한 해 마지막 보름달이 뜨는 날 열리는 인도의 전통 축제인데요. 긴 겨울을 끝내고 희망찬 새 봄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홀리 축제가 처음인데 이건 어떻게 즐기는 축제예요? 의미는 한국 제보름달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봄날 맞이해서 원래 전날은 밤에 본래 다 나쁜 거 데워서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는 색깔 가루로 다 알록달록하게 하나 돼가지고 다 같이 앞으로 내년 보름달까지 잘 지내자라고 이런 식으로 의미로 하는 축제예요, 이거. 얼굴에도 다 발라지고 옷에도 다 부러지고 좀 그런 식으로 원래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놀아요, 인도에서는. 보름달 전까지는 한 달 동안 놀아요. 보름달 전까지 네. 한 달 동안. 홀리 축제를 즐기기 위한 준비물은 들뜬 마음과 하얀 티셔츠,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가루와 물감, 그리고 연막입니다. 축제장에선 안전성이 검증된 물품들을 구비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메이드 인 인디아네요. 제가 이거 두 개 구매했는데요. 이거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인도에서 사용하는 가루인가요? 네네, 맞아요. 저희가 인도에서 수입했어요, 이거. 다. 네네. 인도에서 쓰는 가루. 네네. 옥수 가루예요. 그래서 많이 상관없어요. 아, 네. 이거 너무 좋은 가루예요. 인도에서. 네네. 금강산도 식후경, 축제 음식이 빠지면 섭하겠죠? 인도 홀리 축제 현장에서 맛보는 인도 전통 먹거리. 한국에서 먹는 카레와는 모양새가 많이 다른데요. 인도 본토의 맛은 어떨지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인도 전통 음식을 받아왔는데요. 이거는 인도식 전통 볶음밥인 비리안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인도 거리 음식인 튀김만두, 한국으로 따지면 튀김만두 사모사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맛있게 먹고 힘내가지고 축제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쭉길쭉한 인도 볶음밥을 크게 떠서 한입 꿀꺽. 명색이 인도 음식인데 손으로도 한번 먹어줘야겠죠? 이국의 풍미가 담뿍 담긴 치킨 비리야니, 맛이 어떤가요? 네, 조금 매워요.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맛있었는데 이게 뒤에서 약간 카레 먹었을 때처럼 이렇게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매움? 그래서 좀 매워가지고 물을 좀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부드러우면서 바삭해가지고 부드럽게 씹어요. 약간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만 조금 맵다는 거.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도의 홀리 컬러 페스티벌을 춘천 남이섬에서 개최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의 축제는 강원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강원이 건강이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름다운 춘천 남이섬에서 마음껏 이렇게 행복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ave a nice d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더욱 아름답게 채워질 홀리헤이 축제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홀리 하면 헤이 해주세요. 홀리! 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이 임박했습니다. 다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컬러의 향연이 시작된다는 말씀. 우리 지금 카운트다운 시작할 거예요. 모든 분 오세요. 시작한다, 시작한다. Are you ready? Yeah! Are you ready? Yeah! Happy 외쳐요. 해피 홀리. 신나는 음악과 함께 거침없이 색가루와 물감을 뿌리는 사람들. 산과 들을 곱게 수놓은 봄꽃들처럼 사람들 사이에도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인류는 모두 하나. 다양한 인종이나 국가 또 문화에 대한 배려가 엿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남이섬은 이제 국가, 종교, 인종의 관계없이 되게 열린 관광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문화들을 이제 남이섬의 색깔을 입혀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좀 세계 각국에 이제에서 찾아오신 많은 관광객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남이섬은 한국 관광군에서 지정한 코리아 유니크 베뉴, 즉 되게 특이한 특별한 그 마인드 행사 장소로도 손에 꼽히는데요. 그 점이 이제 저희가 남이섬에 좀 위치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 춘천 대표 관광지 남이섬. 실제로 남이섬 안에선 할랄 인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을 찾는 타 문화권 여행자들이 메뉴 선택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고요. 무슬림을 배려한 기도실도 구비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이. Hey, what's up? Where are you from? Germany, 독일. Great. Always amazing. Holy, no holy, always amazing. We came here many years always for the tree walk. Beautiful. Yeah.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는 광명에서 왔고요. 광명이요? 네. 아, 저희는 홀리아이 축제가 한국에 없어서 되게 궁금했는데 와서 보니까 인도보다 더 재밌고 여기 와보니까 그런 힘든 게 딱 살아나는 것 같아요.
환한 대낮의 태양 아래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컬러 파티. 이렇게 마음껏 즐긴 뒤 사람들은 해묵은 감정과 애군을 싹 씻어내면서 더욱 희망찬 새 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인간 무지개가 됐어요. 정말 인도의 열정이 느껴지는 축제입니다. 여기서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남이섬 밖으로 나가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올해 못 즐기신 분들은 내년에 꼭 저와 함께해요. 해피 홀리아이!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돌산밭? 너무 영롱하다. 자택 구운 것 좀 봐. 아니 거기서 뭐대요? 빨리 와놓고. 이거 바빠요 지금. 아이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손 아. 일손이 없어가지고. 아, 사장님 잠시만요. 예, 예, 잠시만요. 예. 아 제가 돌산갓 예, 예. 들어왔지만 예, 예. 왜 유명한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돌산이 섬이잖아요. 네네네. 섬이고 해풍을 맞고 자라고. 그리고 일조량이 좋잖아요. 아 진짜. 그리고 이 땅에 보면은 배수가 좋아서 돌산갓이 아. 진짜 맛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럼 사장님 제가 이렇게 예. 딱 마트에 갔어요. 예. 그래서 갓을 사려고 하는데 아, 이 좋은 갓을 구별하는 방법. 그거 요 좋은 것을 보려고 그러면 따로 오십시오. 빨리. 아,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갓 농사 35년 차. 갓 전문가가 말하는 좋은 갓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갓이 맛있어요. 와, 진짜 보면은 그래요? 보면은 이렇게 대공이 푸르고 아. 통통하고. 예. 네, 이런 갓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갓이 제일 맛있어요. 왜죠? 작년 한 10월 말에 하종원 갓이에요. 네. 6개월 편 갓이요. 이 갓이 진짜 맛있대요. 아, 그래도 겨울을 이겨냈네요. 그렇죠. 이야, 맛있을 그래서, 수밖에 없겠다. 예, 예. 소비자들이 이렇게 작은 짧은 갓을 원하는데 그 맛은 없어요. 아, 맛이 없구나. 예, 이런 갓이 맛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이제 수확을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네네, 알고 들어가야 돼. 모르면 다 망가뜨리니까. 아. 일단은 이것을 두 입 위에 잘라야 돼요. 예, 위에 밑에는 떡잎이라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변해버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깝다고 자르면 안 돼요. 갓 수확하는 방법도 잘 배웠으니 이제 일손을 거들어 봐야겠죠. 아, 네. 한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가? 아, 귀한 거네요, 귀한 네네, 거. 네. 그냥 이렇게 어? 어머 소리 봐. 우와. 오! 너무 맛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엄청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달달하고 생각보다 달달해요. 그리고 아싸하고 아까 고소하고 진짜 이 세 가지 맛이 다 있습니다. 지역의 탁월한 자연 환경과 지역 농민의 땀과 정성이 만나 빚어낸 특별한 맛을 지닌 농산물에만 주어지는 지역 농산물의 명예 훈장, 지리적 표시제 인증까지 받은 돌산갓. 돌산갓 유혹에 예진 리포터도 속절없이 빠져드는데요. 고마워요, 수박! 왜요? 지금 있잖아요. 갓으로 만든 요리가 한산 차려져 있대요. 수박! 그럼 이거 먹자. 너무 맛있어도. 참으세요. 참는 자에게는 복이 옵니다. 갓 요리의 대표 주자 갓김치는 물론 푹 삶아 부드럽게 풀어진 갓 시래기를 이용한 색다른 갓 요리의 향연. 갓이 이렇게나 많은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이것이 바로 갓 밥상. 어우 정말 군침 도네요. 아, 저를 위한 한상이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져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수확한 이 갓의 변화무쌍한 변신을 입으로 한번 맛보겠습니다. 먼저 갓김치. 이야, 이거 보이시나요? 아, 이거 시원하고 맵싹하니 진짜 입맛이 완전 돌아요. 이제 기온도 올라가고 더워지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갓김치 하나면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 어머, 이거 또 밥 위에 갓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구수해요. 담백하고. 또 이게 시래기 국인가 보다.
이거 별미입니다. 와, 이거 무슨 일이지? 맛있죠? 네. 예. 예, 시래기도 맛있지만 또 가슴밥에 있는 또 누룽지도 해서 드시면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아, 너무 좋아요. 예. 이거 제가 딱 한 입 먹자마자 진짜 천국이 펼쳐지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예. 비결이 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일단 무청하고 배추를 시래기도 하지만 저희는 요수특산물인 가스로 이용을 했고요. 요수라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합으로 육수를 낸 시래기라 할 수 있죠. 왠지 맛있더라니. 네. 이야, 이 컴팩트하게 아주. 네. 갓 시래기를 활용한 갓 밥상. 이 한상에는 여수 토박이인 현철 씨의 노력과 열정이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먹어온 돌산 갓의 진정한 매력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현철 씨. 좀 더 건강하고 맛있게 돌산 갓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많은 공부와 시도 끝에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사장님, 너무 만족스러운 한상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진 씨, 우리 밥값으로 갈까요? 사장님, 밥값으로 하러 갔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나요? 실은 제가 조직에 몸을 담고 있거든요. 조직이요? 우리는 돌산 갓을 알리기 위해 지역의 청년들이 뭉쳤습니다. 2021년 처음 활동을 시작한 돌산 갓 청년단은 전국 최초 농촌 융복합 산업의 청년 조직인데요. 여수의 대표 특산물인 돌산 갓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음식부터 체험, 관광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돌산 갓 청년단 진짜 활동 다양하게 하네요. 아, 너무 멋져요. 진짜 멋지죠? 네. 실은 이번 4월 20일에 있을 갓섬 피크닉을 행사하는데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근데 갓섬 피크닉이요? 7개 권역 이장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민 주도형으로 이렇게 저희 청년단들과 같이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이렇게 행사입니다. 갓꽃이 피는 4월의 봄날, 돌산에서는 제1회 갓섬 피크닉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청소하는 이곳이 행사의 주 무대가 됩니다. 기획부터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개발까지 청년단 모두가 손수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 애정도 남다른데요. 모두가 각자 일로 바쁘지만 오늘 이렇게 모인 건 행사의 성공만큼이나 바라는 게 있어서입니다. 전 조금 더 셀러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돌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 광경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즐기다 가셨으면 하는 마음. 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 늦은 오후까지 계속된 청소. 지칠 법도 하지만 멋진 돌산의 매력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른답니다. 아이고, 뭔가 어머 세참인가요? 어머, 설마 이것은 가시와요. 빨리 와요. 아이고 출출했는데 아이고 잘됐다. 갓의 변신은 무죄. 갓이 밥 반찬이 아닌 달콤한 디저트로 변신했는데요.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톡톡 봄이 왔는가? 또 갓 모양이네요,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머! 아니, 저는 갓 하면은 왜 우리 밥상 위에 갓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저트랑도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진짜 너무 맛있다. 저희가 만든 갓으로 만든 디저트입니다, 이게.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네. 아, 그럼 또 이제 앞으로 갓으로 계속 디저트를 만드시는 건가요? 그렇죠. 갓으로 어떤 거를 만들지 음식도 디저트도 지금 전부 연구 중입니다. 돌산과 돌산 갓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돌산 갓 청년단.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앞으로 또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지 궁금해지네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어요. 이 짭조름하니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아니 이 맛있는 거를 저만 먹다니 너무 아깝고 아쉽습니다. 이번 갓산 피크닉에 이 디저트 메뉴를 전부 맛보실 수 있으니 많이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진한 향에 반하고 맛에 놀라는 파도 파도 깊기만 한 커피의 세계.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는데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어서 좋고요. 커피는 만남보다 남편보다 잠보다 꿈보다 진하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가장 핫하고 가장 맛있고 멋진 제주 커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 자, 즐거운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코리아 커피 위크입니다. 그게 뭔가요? 아, 이거 저희 코리아 커피 위크 공식 시음잔입니다. 시음잔이요? 네, 시음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주 흙으로 빚은 도자기예요. 이 시음잔으로 지금 이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저희 커피, 음료 모두 다 시음할 수 있습니다. 시음잔을 나눠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회용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다 함께 제주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데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코리아 커피 위크. 입소문이 자자해 행사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 전국적인 인기를 실감합니다. 커피 위크는 진정성 있는 카페 브랜드를 소개하고 영감 있는 수미나가 함께하는 커피 컨텐츠예요.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열릴 수는 있는데 제주에서 1회, 2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색은 블루라는 슬로건으로 작년에 출발을 했어요. 2회는 물보다 진하다, 커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조금 더 면밀하고 밀도 있는 컨텐츠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체감하기에는 훨씬 더 크지만 물리적인 숫자상으로도 지금 40% 50% 이상 성장한 관객이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관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관람하는 분위기도 종일 고루고루 유지되고 있어서 홍보가 많이 되었구나, 이제 많이 좀 찾아주고 계시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림으로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어떤 이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밥을 먹으러 주변으로 가기도 하고 끝나고 다른 거를 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커피위크라는 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되게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개성 넘치는 카페가 제일 많은 제주도. 그만큼 다양한 커피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데요. 원두와 추출 방식에 따라 무궁무진 무한 커피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커피는 코스타리카,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리고 저희 오디너리 블렌드, 그리고 브라질 디카페인, 그리고 콜롬비아 다섯 가지 나라가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다섯 가지 커피를 준비를 했고 각각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다양한 커피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회 때 참여를 했고 저희 두 번째 참여를 하는 건데 1회 때 참여했던 기억들이 너무 좋아서 이럴 기회가 또 별로 없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주도에서 커피 하시는 분들, 디저트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대표님들 다 모여서 한자리에서 서로 이제 상생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화합의 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 기운 다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약간 이런 주사기 같은 이런 에어로프레스를 이제 가지고 추출하는 건데요. 이게 침출식에 이제 조금의 압력을 가해서 추출하는 그런 가압식 추출법도 함께 공용이 돼 있어서 추출법들의 이런 장점을 모아둔 추출 도구예요. 작년에 저희 참여했었고요. 올해도 또 이렇게 같이 여러 팀들과 함께 하고자 같이 이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커피의 단짝, 디저트를 빼놓을 수 없죠. 모양부터 맛까지 정말 다양한 디저트들도 함께 준비됐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도 또 소비자도 더 행복해지는 커피 위크.
올해 이제 참여하게 된 이유가 그 이거 스탬프 찍는 거를 사실 작년에 하다가 중간에 제가 잃어버렸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올해는 꼭 이걸 다 채워보자는 목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 커피를 좋아하고 또 이런 제주 업체나 또 육지 업체들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커피 입문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예 조금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점점 더 여러 곳을 가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여기저기 다 많이 다녔는데요. 여기 새로운 거 그래도 있어요. 이번 커피위크 주제가 커피는 물보다 진하다인데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커피와 삶, 개인의 스토리가 접목된 다양한 생각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도심에는 모모가 있어서 좋다. 모모라고 대답하는 맛집이요. 이유가 있어요? 중산간에 살다 보니까 원 쪽에 제주시에 올 일이 별로 없는데 한 번 나올 때마다 항상 맛집에 들리곤 합니다. 즐거움보다 진하다? 왜요? 다 미소 짓고 있어서? 다 행복해 보여서? 저는 커피는 잠보다 진하다고 했고요. 저희가 일상에서 피곤할 때 늘 커피를 찾기 때문에 잠보다 커피가 진하다고 적었습니다. 커피 위크에서는 커피 시음뿐만 아니라 커피 관련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와 여러 사람을 위한 커피 세미나가 열려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만들고 마시고 다양하게 직접 느껴보는 커피. 매우 흥미롭네요. 자, 이제 커피 향이 나나요? 지금쯤 되면 이렇게 딱 물을 부으면 코를 갖다 대야 되는데 별로 차이가 있지. 내가 그걸 인지하는지. 만약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비슷한지 생각해보시면 되겠어요. 물 같냐? 차 같냐? 아니면 있다가 풀리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든요. 자, 다음에 온도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보세요. 이거 기억하는 것만도 되게 힘든 일이죠. 그러려면 얘들 특징을 알아요. 저는 이제 저도 커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커피라는 거는 쉽게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피 위크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등록해서 배웠는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커피 수업 들어보니까 다양한 맛도 느끼고 커피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고 앞으로 더 알고 싶어졌어요. 참여해보니까 커피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랐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좋고 좀 더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다양한 커피를 마시고 즐기며 커피를 알아갔던 코리아 커피 위크. 커피를 통해 사람이 만나고 마음이 모여 제주와 모두를 연결하고 행복하게 했던 시간입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커피는 아름답고 진합니다. 어느덧 포근해진 날씨에 걷기 좋은 도시 경주를 찾았습니다.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날이지만 오늘도 청년 창업가 찾으러 가야죠.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우지창. 자, 오늘은요. 경주 읍성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창업가는요. 경주의 도보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 콘텐츠를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만든 콘텐츠 중 하나라는데요. 뭐지? 수건인가? 일본에게 빼앗긴 유적을 찾아라. 오, 지도. 오. 체험 키트에는 이색 여행을 안내한 지도와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바일 앱과 카드를 보면서 장소와 힌트를 찾아가며 미션을 해결하는 콘텐츠입니다. 오. 오, 프롤로그. 일본 육성철 비령을 내린 것도 보셨어. 우리의 보물들을 약탈해 가고 있다. 이야, 프롤로그를 보는데 갑자기 막 전율이 오던데요.
앱을 깔아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문제를 풀고 야외형 방 탈출 게임? 이런 것 같아요. 읍성 항해문에서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만큼 특별한 재미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증강현실. 움직이 어디 있나요? 나와주세요. 나왔다. 동문 근처에서 첫 번째 유물을 지켜야 된다. 미션을 따라 도착한 다음 장소는 경주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는 향토사료관.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는 걸까요? 이 경주 문화원이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조상들의 유물들을 해체 발굴하고 이 수탈하기 위해서 1913년에 이 박물관을 설립한 자리라고 합니다. 향토사료관은 경주의 일제강점기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옛 건물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이 매력적인 곳인데요. 이곳에선 잠시 여유를 가지고 쉬어가도 좋겠죠. 지금 주인이 없고 빈 공간만 남아있다. 미션 해결을 위해 향토사료관을 샅샅이 살피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행지를 구석구석 더 살뜰히 보게 됩니다. 보물찾기. 과연 이곳에는 어떤 유물과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게 단순한 어떤 게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 경주의 역사, 특히 이 아픈 우리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여행 플랫폼 같아요. 어머, 경주에 이렇게 독특한 건물이 있었네. 이번엔 색감도 모양도 조금은 독특한 건물에 도착했는데요. 이 건축물에는 또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남아있을까요? 사랑수련원이 1931년에 지은 경주 최초의 신식의료기관 야마구치 병원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경주 근현대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가다 보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미션의 끝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대한돌이 만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앱을 개발하신 오늘의 창업주. 네, 맞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발한 여행 콘텐츠의 뒷이야기 궁금하시죠? 제가 오면서 너무나 그 게임을 즐기면서 경주를 여행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그 플랫폼을 개발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경주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신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그렇게 게임처럼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토리들이 쭉 이어진 거였군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 이 광장에 오면 3.1 운동이 있었던 지역이 이 광장이거든요. 이런 앱이 이게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설마? 네네, 그렇습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포항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경북 지역 다양하게 저희가 한 13개의 콘텐츠를 지금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북 지역의 다양한 스토리들을 이렇게 게임으로 만들어서 그러게요. 즐기면서 하는 역사 공부 같기도 하고 여행 같기도 하고 진짜 너무 재밌네요. 김경민 대표는 스토리와 미션이 접목된 게임을 통해 색다른 여행 경험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힌트를 찾고 증강현실을 체험하지만 그 답은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게 되죠. 게임과 함께 여행하면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게임하듯이 여행을 하면 지역의 공간이나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여행 플랫폼 앱이죠, 게임이죠. 이런 사업을 앞으로 또 좀 더 확장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이제 좀 더 재밌게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상이나 여행을 하면서 조금 더 재밌게 풍요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진짜
그 한 번은 축제처럼 네. 어, 게임을 빨리 푸는 뭐 이렇게 아, 팀별 네네. 대항 뭐 이런 네네.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사실 오늘 혼자니까 외롭거든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막 대항하듯이 막 내가 먼저 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앞으로 저희가 한번 이벤트 대회를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무궁무진한 정말 어찌 보면 이 콘텐츠 사업 아, 우리 이 지역에 이런 청년 창업가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가 파이팅! 봄을 찾게 하듯 지역의 숨은 이야기와 역사를 알아가는 색다른 여행 상품. 이 흥미진진한 게임에 도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언제든 환영입니다.